귀농이나 귀촌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농군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꿀 농사에 실패한 뒤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재능기부로 귀농 인생 2막을 연 김용근 씨를 소개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의실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크고 우렁찬 목소리. 농업인을 위한 인터넷 블로그 활용 교육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농민들을 위해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첨부하기를 누르면 사진이 올라가요.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고 첨부하기. 첨부하기를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전문 강사 김용근 씨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생업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을 위한 강연이나 컨설팅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며 하는 재능 기부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김 씨가 재능 기부로 강연을 한 시간만 600여 시간. 덕분에 교육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냥 제 김용근 하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꿀장 하면 거의 다 알아요. 그만큼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전 성공한 거잖아요. 7년 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평생 직업을 찾아 토종 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벌들을 모두 잃었고 김 씨의 인생 항로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이론만이 아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바람이 생겨났고 그 바람이 김 씨를 지금의 SNS 전문 강사로 만들었습니다. 맞아, 꿀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도움을 받았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는 망했지만요. 퇴직 장교에서 귀농인으로, 귀농인에서 다시 전문 강사로. 꿀장 김용근 씨는 농부라는 평생 직업 대신 농민을 위한 달달한 지식 전파라는 여성의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